첫사랑이었습니다. 그럼 그 아이는 그때 생긴 거냐? 너 이렇게 무책임한 놈이었어? 태어나서 누군가를 그렇게 미칠 듯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던 적은 그 여자가 처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가진 게 없어서 차였습니다. 그럼 그 아이는? 그 아이는 그때 그 여자가 선택한 다른 친구의 아이입니다. 확실해? 그럴 겁니다. 그럴 겁니다.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? 아닙니다. 확실합니다. 그런데 왜 널 아빠라고 부르냔 말이야? 왜? 그 여자 지금 우리 외과병동에 브레스트 캔서 2기로 입원해 있습니다. 가족이 없는 친구라 당분간 아이를 맡길 때가 필요했는데. 그렇다고 그런 거짓말을, 더구나 결혼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사람 집에다가. 이거 너무 황당하고 도무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. 원래부터 황당하고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. 절 당황시키고 놀래키고 제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고. 하지만 그냥 그것뿐입니다. 믿어주십시오. 지금 그 말,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거지? 없습니다. 그 환자 내일 아침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하고 그 아이는 두 번 다시 우리 병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. 내일 오전에 수술이 잡혀 있는데요. 좁은 바닥이야. 소문 한번 들었게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 몰라? 너 하나 얼굴에 똥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집안 차원에서 개망신이야. 그러니까 조용하게 깨끗이 정리 잘해. 만에 하나라도 내 체면 깎이는 일이 생기면 차강제 너 정말로 재미없을 줄 알아. 알겠어?